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다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의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봐주세요. 그럼 뭐라 해야 되지? 재주, 그다음 끼! 이런 게 얼굴에 그냥 드러나 있는 사람 같아. 앞으로는 걱정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 사고수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사고 날 일이 생겨요. 막걸리 좋아하세요? 막걸리?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선생님도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 음악 좋아해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뵀을 때도 막 음악 얘기 좀 해주셨는데 네. 친구 중에 뮤지션이 하나 있어요. 네. 조금 힘들었는데 이게 앞으로 음악은 계속 하겠대요. 친구가 좀잘 될지 안 될지 선생님 좀 한번 봐주시면은 큰 힘이 될것 같아서. 네, 불러주세요. 말해주세요. 생년월일만 알려드리면 되죠? 왜 신변보호를 해야 된게? 네네네. 83년 83년 음력으로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네. 잘 봐주셔야 돼요. 이 사람 음악해요? 네, 뮤지션. 아, 근데 나좀 다른 질문해도 돼? 네, 질문하세요. 근데 왜 나는 이 사람이 신으로 보이지? 아, 무당? 무당이라기보다도 네. 무당 가물인 사람? 아, 그래요? 집안에 무당 내력이 있었던 사람? 그 얘기는 아니면은 저못 들었어요. 모셨던 사람이 계셨거나 현재도 모시고 있거나 아, 가족? 누가 가족 중에 아, 먼 친척이나? 그래서 신기운을 타고 태어난 사람. 초반 초년에는 고생을 하지만 네. 후년에 가면 갈수록 조상 덕으로 신의 덕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아, 그러면 배고픔을 좀 이겨내고 그렇죠. 승승장구할 수 있다? 맞아. 왜냐하면 신의 기운을 가지거나 조상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네. 인생에 고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선생님들처럼?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들 열심히 살지만 그럼요. 신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더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면 결국은 그게 터져. 아,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뛰어나.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터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터졌어. 이미 기운이 들어왔어요. 이제 이 사람은 그 덕을 받을 수 있을 때가 왔거든. 분명히 내가 말하지만 이분은 집안에서 빌던 분이 계셔. 가족을 위해서 빌었던 뭘 위해서 빌었던 네. 빌던 가중이기 때문에 그빈 덕을 이 사람이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노력한 결실이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금전도 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따르지. 결실이 오고 포텐이 터지면 금전은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그럼 좀 많이 벌 거예요? 많이 제가 좀 비벼도 될까요, 그러면? 비비세요. 많이 비비세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정도 많고 그리고 사람 자체가 착해. 많이 착해요. 많이 착해요, 그리고 많이.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 사람은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을 안할 수가 없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사주 자체는 뭐 금수저는 아니지만은 금수저는 아니야. 금수저는 아닌데, 분명히 풍파는 있었어요. 네. 네. 집안으로도 풍파가 들었고, 이 사람 인생에 대해서, 인생에서도 풍파는 들었어. 네. 그거는 조상의 바람이었고, 신의 바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미 다 겪고 넘어왔어, 이 사람은. 아,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노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잘 아, 되겠죠? 맞죠. 그거는 조상의 덕이 있고, 신의 덕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도 신 받았다고 100% 잘 되는 건 네. 아니거든요. 우리도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야지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거지. 그쵸. 그건 누구나 사람 사는 세상은 마찬가지인 거야.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참 많이 하는 노력형이야. 그리고 머리도 엄청 비상해, 똑똑하고. 아이디어도 넘치고, 재주도 넘쳐요. 철철 넘쳐 흘러. 얼굴 자체에 내가 봤을 땐이 사람은 재주, 그다음 끼, 이런 게 얼굴에 그냥 드러나 있는 사람 같아. 내년에도 그러면은 내년에는 더좀 괜찮. 앞으로는 걱정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조금 있잖아요. 조심해야 될것 사고수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같아. 사고 날 일이 생겨요. 왜냐면 운때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쨌든 간 아까 음악하시는 분이라고 네, 했잖아. 뮤지션.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바쁘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쁘게 왔다 갔다 거리다 보면은 분명히 무슨 사고는 하나 터져. 근데 그 사고가 교통사고 같은 게날것 같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그건 그러면은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그러면은 뭐 저도 전달하겠지만은
어차피 제 친구들이 영상을 볼 거예요.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상으로 선생님이 좀 뭐 축하 메시지랑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선생님 직접 한번 보시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분의 친구분님. 네네네. 여태까지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몸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를 악물고 여태까지 많이 버티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는 걱정 없이 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뭐 또 물어봐요? 아니요. 없어요. 막걸리 좋아하세요? 막걸리? 네. 막걸리 맛있지. 아, 막사가 맛있는데. 아까 요 앞에 보니까 막걸리집 있는 것 같은데? 막걸리집 있어요. 맞아요. 네. 막걸리 한 잔 노래 아세요? 막걸리 한 잔? 네. 알죠. 그거 누가 부른 거예요? 그거 영탁이. 네. 여기까지 영탁 씨였습니다. 다음에 막걸리 한 잔 하자고. 영상 편지 한번 달려. 막걸리 말고 막사 한 잔 하자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영탁님? 갑자기 영탁님으로 바뀌었네요. 네, 친구분에서. 영탁님? 네. 저와 함께 막사를 한잔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십시오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